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HLB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좀꽤 많이 빠졌죠. 기술주들 위주로의 하락이 좀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시장도 하락을 좀 만들어내줬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33, 코스닥 마이너스 0.24. 코스피는 외국인 3,700억 매도, 코스닥은 외국인 양매도 900억에 선물 시장 상방 나와줬습니다. HLB는 오늘 마이너스 2.57% 정도 하락을 해나가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 16만 주 정도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도 포지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살짝 아쉽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바이오 흐름을 타고 움직여줘야 되는 시점에서 어제까지는 차트를 살짝 만들어줬다가 오늘 바로 올라가줬으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차트가 너무 예뻐지는 자리였는데, 오늘 바로 올려주지 않고 거래량을 줄여주면서 전일 대비해서도 거래량이 거의 뭐 유사 80, 95%밖에 터지지 않았죠. 그만큼 좀 거래량을 줄여주면 이렇게 살짝 눌러주는 그런 시점이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점도 체크포인트로 잡으셔야 되고요. 이제 유한양행이 대장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유한양행의 포지션을 좀 봐야 됩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떻게 보면 코스닥 바이오 대장을 알테오젠과 쌍두마차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던 기업이 맞아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유한양행이 FDA 통과를 해주면서 현재 바이오 대장급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HLB는 어떻게 보면 대장이었다가 이제 밀려버렸죠. 밀려버리다 보니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한양행 FDA 통과가 이 정도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여기서 만약 추가 상승 나와준다라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 HLB가 추후 통과가 될시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가질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커빈 핸들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충분히 차트도 예쁘게 그려나가고 있고 자리 잘 잡아주고 있고, 트릭도 한번 줬고 물량을 모아놨었던 구간을 훼손시켜주지도 않고 자리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준다라는 근거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메이저들의 저는 의지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 가고 있고, 결국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더 10만원의 도전이 언제 이루어지냐가 좀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 주봉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서 마감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월봉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윗골을 달아주면서 마감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중요한 거는 이 월봉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9월 달부터 어느 정도 랠리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주봉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결국 수렴형의 상태의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렴 구간에 이어지고 있고, 만약에 주 막판 수목금 해가지고 반등폭을 보여주며 9만 원 이상 회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9월 달은 굉장히 큰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현재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움직임만 봤었을 때에는 여전히 좀 어설픈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부분만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이오 쪽 섹터의 이런 기대감에 대한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뭐 크게 겁을 먹거나 아니면 포지션을 변경하거나 그럴 이유와 근거는 없어 보이고, 조금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보죠. 다음 주면 어느 정도 갈피가 다 잡혀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HLB 관련돼서는 이제 이 주거리 나와주게 되면 바로 뉴스도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꼭한 번씩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여러분들도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충분히 퀄리티 있게 준비를 해놨고, 현재 시장 트렌드도 다알수 있어요. HLB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받아볼 수 있겠죠. 저희 들어오는 방법도 간단해요. 유튜브 보시면 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란이 있고, 더보기란 누르신 다음에 텔레그램 링크만 누르시면 3초 안에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혜택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